이제 우리가 둥지 언니지.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여행 다니면서 애 데리고. 아내가 젠틀박이고. 너 젠틀박. 그래 난 둥지 언니. 장기 투자가 답인가요? 장기 투자 해야 되나요? 넘어가. 또 한다고? 또 해야지. 지난번에 5천 원 됐거든. 됐어? 5천 원 됐어. 그럼 본전이야? 아니 만 원에서 5천 원 됐어. 나는 비싼 커피도 안 사 먹고 메가 커피만 가는데 로또에 맨날 이렇게 돈 쓰는 게 맞아? 야 몰라 해. 테슬라보다 이게 더 빠를 것 같아. 카카오 봤어? 아니 카카오 갑자기? 아니 웅달 책방 인터뷰 영상이 공개됐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 인터뷰 질문 중에 이제 국내 주식은 안 하냐라는 질문이 있었거든.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종목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의 첫 주식 종목이 카카오잖아. 그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주가가 얼마인가 궁금해가지고 그냥 찾아봤는데 주가가 3만 원대인 거야. 우리가 맨 처음에 투자했을 때 말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도 우리가 카카오를 한번 투자했었잖아. 갑자기 맞아. 막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때도 내가 기억에 14만 원, 15만 원 이랬던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지금 3만 원대가 찍힌 거야. 3만 원까지 갔어? 4만 원이 깨져 3만 7천 얼마인가를 내가 봤어. 그래가지고 카카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근데 최근에 카카오 막 기사 막 나오는 거 봤어. 막. 나도 막 기사 되게 많이 나오더라. 되게 많이 나오잖아. 뭐 카카오 없는 카카오뱅크? 난 뭔 소린지도 모르지. 그래가지고 내가 좀 찾아보니까 얘네가 뭐 SM엔터테인먼트 인수하면서 조금 주가 장난을 쳤나 봐.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완전히 딱 타겟 잡아가지고 다 그 경영진을 다 소환을 한 거지. 되게 지금 상태가 되게 안 좋은 거 같더라고. 우리의 첫사랑이었는데. 우리 처음 생각나? 우리가 둘 다 은행원이고 다 주변에 다 주식을 하고 있었잖아. 그럼에도 우리는 주식을 할 생각도 안 했었잖아. 그치. 왜 그랬나 몰라. 그때는 우리가 막벌이였었고 그러니까는 뭐 돈을 그렇게 막 세이브할 그런 것도 못 느꼈었고. 세이브를 했었어야지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냥 어쨌든 둘 다 벌었으니까는 그때 뭐 써도 돈이 남고 그냥 그랬으니까는 굳이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불려야 할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지. 왜냐면은 그냥 돈이 쌓였으니까 그래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진짜 어리석지 않냐? 그치. 하여튼 근데 우리가 갑자기 내가 정확한 그 시기나 이런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상황은 우리가 그냥 둘 다 주식을 하자라고 생각 얘기를 하고 그냥 바로 다 동의를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럼 뭘로 할래? 근데 종목을 둘 다 똑같이 카카오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 약간 소름 끼쳤던 그런 게 있어. 우리가 가끔씩 보면 이렇게 뭐 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 막 자기가 생각하고 막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 그래서 네가 맨날 우리 천생연분이라고 막 그런 헛소리 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때도 카카오를 둘 다 딱 집었어. 그러면서 또 이유도 뭐였는지 알아? 둘 다 되게 비슷하게 이 카카오가 미래의 우리나라를 다 씹어 먹어버릴 것 같다고. 모든 사업 분야에 카카오가 다 이렇게 정말 잡아먹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카카오를 하자 그랬어. 그때 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막 카카오 막 은행도 나올 것 같고 나가 훨씬 전이었어. 막 훨씬 카카오 전이었지. 막 모빌리티, 훨씬 전. 카카오 막 게임도 있었고 그래서 그치. 막 진짜 다 나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맞아. 실제로 나왔잖아. 맞아. 실제로 나왔는데 이렇게 죽 쓰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야. 근데 우리 투자할 때 평단 얼마였지? 만원 중반대였나? 액분 기준으로. 액분을 했잖아. 카카오가. 그래가지고 액분 기준으로 지금 봤을 때 한 만 오천 원 됐던 것 같아. 만 오천 원 정도. 그래도 지금 이렇게 떨어졌어도 그래도 우리는 수익 중이기는 수익 중이네. 아까 뭐 얼마라고 뭐 3만 3만 7천 원인가를 내가 지난주에 본 것 같거든. 뭐 한 2.5배쯤 됐겠네. 2.5배. 근데 괜찮은데? 뭐가 괜찮아. 17만 원까지 갔었더만 보니까는 11배를 봤었는데 2.5배 벌고 있다고 치면은 실제로 돈은 벌고 있지만은 내 계좌, 내 그치. 눈이 11배가 돼가지고 그때 우리가 2천만 원 쳤었지? 2천만 원이 11배가 돼서 2억 4천이 된 건데 지금 한 5천만 원 벌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돈을 벌고 있을 거라 생각해? 허기. 마음은 엄청 쓰리지. 그거 2억 다 날린 거로 생각하니까. 그치. 우리도 지금 테슬라 두 배 된 거 봤다가 지금 이런다고 그치. 이러고 있는데 6억까지 갔었는데 테슬라도 그치. 지금 떨어져가지고 최근에 평가 금액 4억대도 깨진 거잖아. 그치 깨졌지. 간당간당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느낌으로는 손해지. 실제로 계좌로는 그치. 엄청. 수익인데
그리고 그 긴 시간 완전 그 그래프를 보니까 우하향을 했더라고. 진짜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져. 그 긴 시간 그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장기 투자가 답인가요? 장기 투자 해야 되나요? 장기 투자 나름인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카카오는 우리가 진짜 정말 믿었었던 종목이었는데, 그치. 지금 이렇게 된 모습을 보면은, 나도 생각을 하면은, 그냥 장기 투자가 답인 것 같아. 왜냐면은 수익이잖아, 지금. 아. 두 배 넘게 수익이잖아. 근데 적당한 수익 실현이 필요한 것 같아. 그치. 수익 실현을 할 줄 알아야지 장투도 장투인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수익 실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거.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수정한 건 참 잘했는데 올해 내가 아까 날짜 보니까 10월 30일이야 벌써. 이제 11월 10일 두 달 남았는데 우리 올해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점점점. 의문이야. 의문이야. 와 진짜 카카오. 와. 그냥 갖고 있었으면 11배가 된 거야? 생각해봐. 근데 지금 두 배밖에 안 되는 거야? 와 충격이다 진짜. 그치. 그리고 우리가 2016년 그때쯤이었으니까 지금까지는 7년을 그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7년에 두 배? 7년 동안 만약에 11배였으면 정말 기분 좋았을 것 같은데 꼬꾸라져가지고 7년에 두 배면은 좀 속상하긴 하겠다. 손실이 아닌 거에 다행이라 생각하겠지만은 그래도 난 그런 생각 안 들 것 같아. 11배까지 갔다가 두 배면 그런 생각 안 들고 진짜 막 되게 속상할 것 같고 어떻게 테슬라 장기 투자 진짜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나? 수익 실현을 하면서 하자고. 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 우리가 한국 주식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장난질이잖아. 경영진들의 장난질. 근데 일론 머스크 그런 사람이야? 아니야. 맨날 자기네 주가 너무 비싸다고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인데 무슨 주가 조작을 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래 맞아. 우리가 그때도 진짜 신라젠 막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진짜 진절머리 난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주식을 안 했잖아. 그래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 우리는 그래도 미국 주식 전기차 1등 테슬라에 하고 있으니까 다를 거야. 많이 다를 뭐 거야. 카카오하고 뭐 테슬라하고는 전혀 다른 주식이고 사업 다르고 그래도. 카카오처럼 테슬라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카카오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퇴퇴퇴 해. 뭔 소리야. 그냥 장투는 장투하되 수익 실현만 잘하자. 그래, 중간중간 수익 실현만 잘하자. 하면서 카카오의 이런 과거의 사례를 이제 경험 삼아서 잘하자. 우리에게 이런 또 경험이 있었네. 그치. 진짜. 와. 근데 카카오 우리 결국 근데 돈 벌었잖아. 내 기억에 30% 정도 수익을 냈던 것 같아. 수익 보고 나왔지. 그치.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투자하고 어쨌거나 우리는 돈이 국내 주식에서 벌었어. 어디 갔습니까? 그거 기억 안 나? 기억나? 그거 코인 투자했잖아. 그때 2017년인가. 16년, 17년 그때. 2017년인가 그때 12월 말이었던가. 그때 갑자기 막 업비트가 생기고 나서 막 진짜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나오자마자 호기심에 1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막 5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고 더 벌어 있고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100만 원이 5만 원이 됐다고? 100만 원이 수익이 5만 원이 되고 아침에 하면 10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또 익절했는데 또 사면 또 그 수익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100만 원 드리고 200만 원 늘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이거 비트코인이 미래다. 그치. 그래가지고 카카오는 다 이제 필요 없다. 코인이 미래다. 그래가지고 맞아. 카카오 있는 거 괜히 잘 투자하고 있었는데 다 팔아가지고 그거 다 비트코인 시작했잖아. 아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아. 우리 비트코인 갖고 있으면 떼돈 벌었어.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것이 리플에 있다. 그치. 리플 현재 얼마입니까? 리플 지금 700 얼마인가? 700원대. 비트코인은 4,600만 원이던데 그 당시에 몇백만 원대 아니었냐? 그때 뭐 한 뭐 막 천만 원도 안 넘을 때였으니까 막 600만 원, 700만 원대 그때 시작했어 우리가. 이더리움이 20만 원, 30만 원 이랬었거든 그때. 참 그랬군요. 그랬으면 또 이제 그 만약에 진짜 카카오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비트코인 샀던 거 가만 냈었으면은 적어도 지금 한 7배는 더 된 거네. 이미 우리는 은퇴하고 지금 전 세계 또 돌아다니면서 우리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둥지 언니지.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여행 다니면서 애 데리고. 아 내가 젠틀박이고. 너 젠틀박. 그래 난 둥지 언니.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랬네요. 지금 내 리플이 700원대? 우리 리플 평단은 얼마라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생애 최초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신 모든 고객분들께
최대 현금 4만원 지급하고 있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앱을 깔고 신분증 준비하시고 설명글에 있는 링크로 가셔서 이벤트 신청하면 끝! 최대 현금 4만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식 입고, 환전 우대, 해외 수수료, 평생 우대까지 중복으로 참여 가능한 이벤트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래 링크 방문하셔서 꼭 이벤트 참여하시고 최대 현금 4만원의 혜택 많이들 누리세요. 나 이벤트 같은 거 잘 하기 어려운데? 이벤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설명글에 있는 링크로 가셔서 신청만 하셔도 담당자가 자세한 안내를 도와주고 있다니까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최대 현금 4만원의 혜택 누리세요.